저기 성장님은 메리저나 일반 주문이 아직 없어. 아, 웃은 거야. 예. JDB 엔터테인먼트 어떠세요? 네? JDB 엔터테인먼트. JDB 엔터테인먼트. 네, 김준호, 김대희 있는 그 로스인데 딱딱 코미디면 다량 모유.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개그의 어떤 저기 에너지가 세가지고 예.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아니고 안녕하세요 배성 재밌다 재밌다 유스 오 퍼니 뭐 이런 걸로 배성 재밌다 재밌다 유스 오 퍼니 어? 오늘 여기입니다 이렇게 어,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라디오 가서? 오,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진짜 한번 저,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예.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 재밌다 재밌다 유스 오 퍼니 야 다긴장해야 돼. 전현무, 김성규, 강성규, 다 내려와야 돼. 다 내려와야 돼.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대를 입지만 예. 우리 항상 고기 먹을 때 약간 함께 먹었던 고추냉이 있잖아요. 생 고추냉이를 같이 아하. 올려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. 아, 좋은 느낌이다, 좋은 느낌. 네. 네. 그 고깃집들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고추냉이를 꺼내놓기 시작했어. 맞아. 생고추냉이. 뭐 바닥에 닦고 이 멋있게. 어우 맛있겠다. 고기에다가 고추냉이만 살짝 올려서. 요것만 딱 올리는 거예요? 네. 아, 이렇게 안 드셔보셨습니다. 아우 이거. 어우 기가 막힌데. 엄청 좋아하죠. 엄청 좋아. 좋아요. 샌들 샌들 샌들. 좋아하시면 뭐. 이게 무슨 삼겹살이랑 고추냉이랑 네. 이게 약간 서로 보완해가지고 예예 예, 맞죠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, 맞아요 알싸함은 빠지고 고소함은 올라간다 이거지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도 달아 달아 고추냉이 먹으면 달아 야 괜찮으신 거예요? 왜 좋아하신다고 자동차 공업에서 지금 타이어에다가 치 뭐 하는 줄 알고 공기압 좀 맞추고 있어요 근데 내뱉어야 되는데 들이 맛있는데? 아, 형 들이 맛있는 거예요? 네. 오. 이게 나아요. 아, 그게 나아요? 그게 낫다고요? 지금껏 내뱉어 하는데? 내뱉는 게 낫지 않아요? 아니. 네. 한번 해봐. 탑니다. 더 먹고 해봐. 아, 참. 그렇게 맛있는 게 낫지 한번. 자, 뱉지 말고 안으로 먹어. 누구예요, 왜? 왜? 아, 나는 안 맞아. 난 뱉어야 되는 것 같은데? 사람마다 다르네. 아! 그 방금 고추냉이 찍은 삼겹살에 내쉬는 거야. 내쉬는 거야. 이분 완전 빨리, 빨리 뽑아버리는 거지. 이게 안 맞아. 이게 안 맞아. 이게. 아, 나 들어간다. 어, 눈물 나. 어, 자기 스타일로 가야 돼. 자기 스타일로 가야 돼. 나만의 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. 근데 삼겹살에 고추냉이 발라가지고 네. 미나리를 한두 줄기 같이 씹었더니 어? 근데 은근해서 결이 은근히 맛있을 것 같아서 같이 먹는데 맛있네 그리고 미나리만 먹었을 때는 그냥 깨끗하고 창피하잖아 고추냉이를 같이 찍어서 먹는 거에다가 미나리를 먹으니까 단맛이 돌아 단맛이 어우 맛있네 이거 어 이거 좋다 어, 네. 미나리와 고추냉이